OSEN은 강서정 기자, TVCHOSUN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홍현희가 죽기 살기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에 도전한다. 지난 34회에서 홍현희 제이슨 부부는 건강한 예비 부모가 되기 위한 임신 전 검사를 위해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홍현희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진짜 예쁜 자궁 미인이라는 극찬과 건강한 임신을 위해 약간의 체중 감량에 임할 것을 조언받았고, 이에 희슨 부부는 부모가 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고민하며 새로운 계획과 결심을 세웠다. 이와 관련 26일 방송될 아내의 맛 40회에서는 홍현희 제이슨의 열정 만렙 다이어트 프로젝트가 공개된다. 홍현희는 하루 24시간 중 8시간 동안 먹고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해야 하는 간헐적 다이어트 식 단에 돌입했던 상황. 홍현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식사, 그 이후에는 절대 금식인 규칙을 지키기 위해 제이슨에게 냉장고 봉인까지 부탁했고, 이번에는 기필코 성공하리라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더욱이 홍현희는 금식이 해제되는 오전 10시까지 1분도 어기지 않고 참기 위해 맨손 운동까지 하며 식욕을 떨쳤던 터,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니 10kg이라는 거짓말 같은 인생 몸무게 달성에 반신반의하며 의욕을 이어갔다. 하지만 홍현희는 10시가 되자마자 모든 의지를 내려놓은 뒤 참았던 식욕을 대분출했다. 홍현희는 냉장고로 직진해 제이슨의 봉인을 살벌하게 뜯어낸 후, 정말이야 아침이니까 괜찮아 라는 주문과 함께 6회, 0, 2 모두 담긴 어마어마한 양과 칼로리의 아침 식사를 섭취했다. 10분 만에 2000kcal를 돌파하는 칼로리 폭탄 사태로 제이슨을 놀라게 만든 것. 간헐적 단식과 간헐적 폭식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현희의 폭발 칼로리 아침 메뉴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남편 제이슨이 아내 홍현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현희 취향 저격 운동법을 찾아내면서 다이어트 대작전 위 청신호를 쏘아 올렸다. 홍현희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종목을 고심했던 제이슨이 결국 운동하는 내내 홍현희의 폭소를 터트리는 신박한 운동법을 찾아낸 것. 두 사람을 지켜보던 스튜디오 패널들조차 정말 재밌겠다. 나도 배우고 싶어 등 각별한 호기심을 표하면서, 과연 희슨 부부 위 운동법의 정제는 무엇일지, 체중 감량마저 유쾌한 두 사람의 다이어트 대작전에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 제작진은 제이슨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즐거운 다이어트를 위해 신나는 운동법을 찾아 홍현희와 함께했고, 홍현희는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식욕과 의지 사이에서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4월의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라며, 고통스러운 다이어트마저도 케미 돋게 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기대해달라 고 전했다. 슬래시 kangsj@osen.co.kr는 대괄호 사진 tvchosun 제공, 하피라이트 저작권 후 sen 무단전제 및